경상북도가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하지만 최근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가 운영 중인 화훼 생산단지. 연간 1,300만 송이의 국화를 전량 일본 오사카와 시모노세키에 수출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엔화 가치가 20%가량 떨어지면서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국화는 지난해 이맘때쯤 한 송이에 450원에 일본에 수출됐지만 지금은 300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일본 현지 수요마저 줄어들어 가격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서만 환차손이 3억 5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현재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기간은 견딜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됐을 경우는 경영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프리카를 일본에 수출하는 이 농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엔화 약세로 킬로그램당 3,200원 하던 것이 2,400원 수준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의 수출 단가가 맞지 않다 보니 일부 물량은 어쩔 수 없이 내수로 돌리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오늘까지 지금 집계를 해보니까 저희 회사에서 지금 연간 한 4억 5천 정도의 그 어떤 엔화가 떨어짐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민들은 당장 수출선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에다 정부 대책 또한 기대에 못 미쳐 한숨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